부장의 통보수 첫시대에 오케이. 부장님들은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부탁드립니다. 화장실과 화장실 같은 가족 이용 시설에는 최소 1m 거리 두기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말을 감염 방지를 위해 육상화 운동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팬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입니다. 이번 주 마지막 경기입니다. KT 위즈와의 3연전 세 번째 경기가 잠시 후에 펼쳐질 예정입니다. 오늘은 하늘도 깨끗하고요. 무엇보다 날씨가 기온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현재 대구 기온이 20도입니다. 오늘은 정말 경기하기 좋은 날이고 나들이하기 좋은 날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황보사모님이 제일 먼저 오셨어요. 여러분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도 경기 시작 전 여러분과 함께 유튜브 라이브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현우님, 양정성님, 정성우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들어오시면서 여러분 좋아요 먼저 눌러주십시오. 순식간에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박희성님, 방송하는 거 잘 보인다고 어제 저한테 사진도 찍어주셨는데 어디 계시죠, 우리 홍보사모님? 홍보사모님 손 어디 계시지? 요 근처 어디 계실 텐데 방송하는 거 보인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홍보사모님 한번 찾아볼게요. 어디 계시나? 홍보사모님, 아 예, 환영합니다. 저기 계시네. 우리 여기 저기. 우리 최경원 해설위원한테도 한번 소문 들어주세요. 저기 소문 들으신 분 계시죠? 하에서 마이크, 마스크. 감사합니다, 우리 황공사모님. 아, 이현우님 오늘 삼성 4연승 가자. 예, 이렇게 가자. 예, 감사합니다. 정소우님 오늘도 이기고 4연승 갑시다. 람보르미니님, 이경준님, 바닐라라떼님, 지창욱님, 이재빈님, 김만구TV님, 서준영님, 김혜수님 반갑습니다. 오늘 라인업을 대신 올려주셨는데 라인업 먼저 확인하고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죠. 자, 전광판을 좀 클로즈업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삼성과 KT 위즈의 선발 라인업부터 잠시 확인을 해보죠. 삼성은 김상수, 구자욱, 박혜민, 피렐라, 강민호, 김동엽, 강한울, 이원석, 이학주 어제와 똑같은 타순을 보여주고 있고요. KT는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배정대, 유한준, 황재균, 강백호, 그리고 알몬테, 장성우, 문상철, 박경수, 심우준 순으로 오늘 경기가 치러지겠습니다. 백정현과 오드리 사머 데스파인의 맞대결인데 백정현이 지난 경기 아쉬움을 털고 오늘은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죠. 나정호님 잘 오셨습니다. 반가워요. 5층 스카이석에 앉으셨군요. 나정호님. 예, 거기도 뷰가 좋아요. 5층도 경기 보기에는 참 좋은 곳이기 때문에. 자, 날씨가 정말 좋습니다. 오늘 경기하기 정말 좋은 날씨. 예, 삼성이 4연승하기에 참 좋은 날씨 같습니다. 오늘 깔끔한 경기를 펼쳐줬으면 좋겠습니다. 강지민님 오셨고요. 환영합니다. 잘 오셨어요. 자, 어제 아디오스 벨로타! 벨로타를 어제 우리가 두 번 예, 샤우팅으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제 결정적인 그 홈런들이었어요. 구자욱 선수의 동점 투런 홈런. 그리고 또 그동안 기다렸던 빨리 터져주기를 기다렸던 호세 피렐라의 호세 피렐라가 맞는 거죠? 네, 원래는 피렐라 발음으로는 네, 피렐라가 맞습니다. 피렐라의 아디오스 펠로타까지 여러분 함께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카메라 넘겨서 우리 최경환 해설위원과 함께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돌아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대진이고요. 네. 최경환 해설위원과 오늘도 이야기 잠시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제 또 화끈하게 예, 아디오스 펠로타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기대도 될까요? 네, 오늘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과연 누가 아디오스 펠로타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겠고요. 자, 어제 경기 삼성 라이온즈가 라이블리의 좀 초반 실점으로 약간 분위기가 기우는 듯했지만 1회 4실점 이후에 3회 빠르게 또 4대4 동점을 만들었고요. 6대4까지 약간 뒤지긴 했습니다만은 7회 결정적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자욱 선수의 투런 홈런 그리고 호세 피렐라의 솔로 홈런 예, 역전 홈런까지 어제 경기 7대6 한 점 차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어제 경기도 공격력의 짜임새가 상당히 좋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지금의 타격 밸런스나 타격의 이런 분위기는요 굉장히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네. 그리고 어저께 다섯 개 팀 중에 저희 팀 경기가 제일 재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제 7대6 한 점차로 짜릿하게 승리를 거두면서 개막 4연패로 약간 분위기가 떨어졌던 삼성 라이온즈가 이후에 바로 3연승을 지금 기록하면서 현재 3승 4패 오늘 경기를 잡는다면 시즌 첫 번째 스윕과 함께 승률을 5할로 맞출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경기에 킬은 누가 주고 있을까요? 자, 일단은 저는 키플레이어로 오늘은 제가 사실 김동엽 선수를 뽑았습니다. 네. 네.
일단은 타격감이 올라오지는 않은 상태지만 네. 그래도 가장 중요한 순간에 네. 김동엽 선수한테 찬스가 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김동엽 선수한테 조심히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자, 오늘도 김동엽이 6번 지명 타자로 출장을 합니다. 어제 이제 복귀를 했었고 어제 안타를 신고하지는 못했는데 사실 좀 이른 감은 있었습니다. 퓨처스 리그 한 경기만 소화를 하고 바로 이제 합류를 했는데 어제는 좀 이제 적응하는 그런 경기였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렇죠. 오늘도 뭐 많은 안타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결정적인 찬스가 왔을 때 정말 의미 있는 한 방이 꼭 홈런이 아니어도 좋아요. 네. 적시타 한 방을 좀 뽑아내면서 오늘 팀의 승리를 이끌어주기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셨는데 여러분의 댓글도 잠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수님 감사하고요. 그리고 양의지 삼성 라이온스님 삼성의 네, 오재일 티베팅 돌입했다는 이야기 네. 그래도 확인했습니다. 이현우님 삼성 가을야구 가자 하셨고 안종구님 잘 오셨습니다. 어제 아디오스 소름 끼쳤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아디오스 벨로타 한번 기대해 주시죠. 바닐라 납대님 어제 직관하면서 라디오 들었어요. 오늘도 승리 콜 듣길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야구장에 오셔서 실제로 경기를 보시고 저희 라디오로 함께 하시는 것 여러분 정말 추천드려요. 새롭게 야구를 보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로 저희 중계를 들으면 실시간 똑같이 한치의 느림 없이 네. 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경기를 눈으로 보시고 또 중계까지 들어보신다면 훨씬 더 재미있게 경기를 관전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해요. 네, 그렇습니다. 이묘섭님 3연승의 좋은 분위기가 끊이지 않고 이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김혜수님께서 이제 최채웅 선수가 이제 불펜 피칭 시작했다는 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오늘 한 30개 정도 공을 던졌나요? 35개 정도 네. 소화를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한 70-80개 정도 소화가 된다면 그때 1군에 올라올 수 있는 정상적인 네. 페이스가 올라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시기적으로는 이달 말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또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조심스럽게 이렇게 예상해 보네요. 네. 네. 건강한 몸 상태로 최채웅 선수가 또 복귀할 수 있길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김성호님, 올해 라디오 중계 처음 들어왔는데 너무 재미있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앞으로는 매일 들어주십시오. 그렇습니다. 네, 티팟 앱을 통해서 또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대구 경북 이외에 계시는 분들 아니면 이 지역에 계시지만 라디오가 없어서 못 들어요 하시는 분들은 티팟 앱을 통해서 들으시면 또 대화창 이용해서 저희와 대화까지 하실 수 있으니까요. 관심 네. 갖고 티팟 앱 많이 설치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종구님 라이블리 2군 가서 멘탈을 좀 안정시켜야겠죠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제도 사실은 라이블리 좀 아쉬웠습니다. 피칭 내용이. 네. 1회에 굉장히 아쉬운 모습이었지만 다행히 네. 2, 3회에 좀 안정을 찾으면서 추가점을 주지 않았죠. 그렇죠. 네. 실점을 하지 않았고 4대4 동점까지 만드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어제 일찍 또 라이블리를 교체했던 것이 승리의 요인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네. 피처 교체 타이밍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 네. 자, 데니님 잘 오셨고요. 교회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 또 이렇게 유튜브 라이브 함께하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서홍민님 잘 오셨고요. 임효섭님, 백정현 선수 오늘 제발 6회까지 깔끔하게 막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홍정민님도 오늘 4연승을 바라주셨고 양의지 삼성 라이온스님께서 라이블리 방출가셨습니다. 조금만 한 번 더 기다려보고 결과를 보죠. 정선생님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차오김미님 둘이 콤비는 역대 최고다. 저희 콤비 역대 최고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목 잘 챙기세요. 두 분 하셨는데 오늘 또 최경환 해설위원님께서 또 목 캔디를 챙겨주셔서 두 개를 예 빠르게 이렇게 빨아먹었습니다. 목이 좋아졌네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샤우팅을 해주려면요. 네. 목을 또 준비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풍덩 네. 유튜브님 오셨고요. 조미선님 환영합니다. 김상걸님. 모든 분들이 지금 비슷한 질문 하세요. 라이블리 교체 소식은 없나요? 라이블리 그만큼 좀 아쉬운 피칭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안종우님께서도 저도 직관하면서 듣는 게 10년 정도 들었는데 강추한다. 그러니까 중계를 보면서 네. 야구장에서 저희 라디오로 중계를 듣는 것 강추한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동환님, 최경환 위원님, 목요일까지 대구에 계시나요? 저는 지금 지리산 노고단에서 와. 진짜 노고단에서 이게 지금 이 우리나라 IT 강국의 힘 아니겠습니까? 이야, 스마트폰만 있으면은 예, 뭐 지리산 노고단 뿐이겠습니까? 보스턴에서 들을 수 있고요. 뉴욕에서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계실 수도 있어요. 저희 유튜브 라이브 하니까 뭐 베트남에서 들으시는 분, 미국에서 들고 계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라스베가스에서는 상상도 못 할 일인데. 라스베가스에서 네. 듣고 계신 분도 계시지 않을까? 지금은 이제 네. 가능하네요. 티팟 앱으로 가능합니다. 네. 재밌네.
오늘 삼성 투수 타격 수비 상태 좋아 보이나요? 이렇게 김만구님께서 물어보셨는데 오늘 전체적인 흐름 분위기 상당히 좋아 보이죠? 네, 좋습니다. 오늘 네. 연습 과정도 지켜봤는데요. 선수들 컨디션 다 좋아 보이고요. 특별한 일이 없다면 오늘도 4연승으로 달리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예, 44분 함께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아요 개수가 좀 적어요. 아, 정말 begging you, I'm begging you, guys. 좀 눌러주십시오. 좋아요. 여러분 좋아요가 여러분이 like 이거 눌러주시는 게 저희들에게 엄청나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조회수, push. 예, 여러분의 좋아요 숫자 예, 저에게 큰 힘이 주니까 여러분 많이 눌러주시고 또 이 채널 처음 오시는 분들 TBC의 공식 유튜브 채널입니다. 좋아요와 알람 설정까지 그리고 구독은 필수입니다. 많이 눌러주시고 그러면 언제라도 저희 유튜브 라이브 함께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김상걸님께서 눈은 TV, 귀는 TBC 감사합니다. 아, 조성호님 오늘 두 분 깔끔한 중계 부탁드린다고 하셨는데 잘 준비해서 좋은 중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준성님께서도 4연승 갑시다 이야기해 주셨고 이동규님 이원석 선수 타격이 너무 아쉽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원석이 8번까지 좀 내려와 있는데 뭐 좋아지겠죠? 그럼요. 네. 타격은 항상 업앤다운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은 조금 밑에 있는 이원석 선수의 모습이지만 네. 곧 올라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김혜수님이 어제 두산이 18-0으로 이겼다는 소식 들었나요? 위원님 물어보셨는데 어제 한화를 상대로 큰 점수차로 이겼고요. 뭐 그 과정에서 이제 한화의 야수들이 네. 공을 던졌던 부분을 가지고 갑론을박하고 있는데 뭐 경기의 하나의 어떤 과정 흐름이다 그냥 쉽게 생각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영수님께서 TBC 프로야구 중계 스마트폰의 라디오 어플로 익산여가 편의점에서 들었던 적이 있다고 감사해요. 네. 티파 출석 체크 준비하겠다고 안종구님 이야기하셨고 감사합니다. 노경봉님 오랜만에 들어오셨는데 좋아요 꼭 눌렀다고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결국은 이제 백정현 선수가 얼마나 안정감 있게 던져주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지난 경기 두산전이었었죠. 4이닝 동안 3실점 이날 패전 투수가 됐었던 백정현이었는데 그날 백정현이 좀 아쉬웠던 부분은 어떤 걸까요? 네 일단은 컨디션이 완벽하게 올라와 있는 모습 같지 않았고요. 네. 그리고 종속의 끝이 공의 종속이 조금 약해 보이지 않았나. 그래서 이 정도의 종속이었을 때는 원래 파울이 나왔었어요. 네. 그런데 그게 맞아 나가는 두 개의 정타가 바로 홈런으로 이어졌죠. 네. 오늘은 과연 백종현 선수가 정말 좀 흔히들 말하는 긁히는 날이 될지. 네, 오늘 좀 긁히는 날이 됐기를 네. 바랍니다. 지난번에 이제 백종현 선수의 별명이 백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컷쇼 이상의 오늘 활약을 보여줄 수 있을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워낙 지금 방망기가 좋기 때문에 뭐 한두 점 정도 아니면 많이는 한 석점 정도 주고 6회까지만 끌고 간다면 충분히 오늘 경기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 선발이 오드리 사모 데스파이네입니다. 철인 같은 모습을 보이는 이 선수지만 지난해 삼성전 성적은 6경기 올라와서 2승 2패 5.11의 평균자책점으로 삼성 선수들도 충분히 이 데스파이네를 공략했단 말이죠. 오늘 백정현만 좀 대등하게 던져준다면 재밌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KT 선수들이 대구 내려오면서 내심 한 위닝 시리즈 이상은 기대를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해 삼성전 4승 10 아 지난해 KT 입장에서는 삼성전 12승 4패였던 거죠. 네, 좀 멀쩡했었죠. 네, 만만하게 좀 생각하다가 지금 큰 코 다친 격이 됐는데 과연 삼성이 올 시즌 첫 번째 수입을 오늘 경기 달성할 수 있을지 그래서 승률을 5할로 딱 맞출 수 있을지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양의지 삼성 라이온즈님 화사명 감독이 가을 야구 못 가게 된다면 재계약 실패한다면 류중일 감독 선임 어떠냐고 이야기하셨는데 뭐 그건 알 수 없죠. 누가 네. 뭐 다음 감독이 될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일단 올해 성적은 지난해보다는 그리고 최근 5년보다는 훨씬 더 나아지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청자켓 너무 잘 어울려서 어울려요. 10년은 젊어진 것 같다라고. 하하, 고맙습니다. 예, 역시 옷을 잘 입어야 돼. 아, 머리 스타일이 너무 좋으시잖아요. 하이. 예, 감사합니다. 이동우님 두 분 다 건강 관리 잘하세요. 저는 지난 금요일 개막전 추운 날씨에 7득점에 샤우팅 오버했더니 지금도 목소리가 안 나온다고. 아. 팬들도 와서 이제 목을 많이 쓰신 것 같은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예, 김덕현님 캐스터님 김태한 KT 코디네이터님이랑 인사하셨나요? 어제 예, 오셨습니다. 어제 중계실 잠시 오셔서 같이 인사 나누고 예, 근황 토크를 잠시 나눴습니다. 잘 지내시더라고요. 이동규님께서 심우준 선수가 삼성전에서 너무 날아다녀서 무섭습니다. 오늘은 꼭 잡아주기를 바라겠고요. 조성우님 파란피가 흐르기 시작한 거죠. 아마 요거 네. 예, 파란피 네. 네. 이미 파란피 흐르세요. 네.
바람피가 흐르기 시작한 것 이런 거 좋습니다. 자, 오늘 과연 아디오스 펠로타를 몇 번이나 우리 최경원 해설위원님께서 질러주실지 오늘 저는 조심스럽게 한 3개 정도 3번 정도 예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준비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삐렐라가 한번 해줄 것 같고 삐렐라 김동엽, 강민호 이렇게 세 선수 한번 조심스럽게 네. 오늘 꼽아봅니다. 피렐라, 예, 그 다음에 김동엽, 강민호예요. 이거 제가 맞추면 좀 뭐 커피 한잔 사십시오. 알겠습니다. 출연 제가 커피에서 사드릴게요. 최재훈님 감사합니다. 잘 오셨고요. 이정엽님, 차기 감독은 김대진 캐스터님 추천한다고요. 아유, 예, 이건 뭐 말씀도 부담되고요. 저 같은 사람이 감독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아, 여기 주주에서 부르는데 잠깐만요. 제가 네 선배님. 말씀하십시오. 선배님 말씀하세요. 말씀하십시오. 오늘 너 1회부터 광고 갈 거야.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어. 고생하십시오. 자, 이제 준비. 자, 이제 시작해야 될 시간이네요. 1시 53분입니다. 반지 멋있다고요? 감사해요. 반지 키스까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 마무리하면 내일 휴식일이고요. 화요일부터는 한화를 대구 삼성 라이온스 파크로 불러들여서 한화와의 주중 3연전 경기를 펼치게 됩니다. 화요일 경기 다시 유튜브 라이브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환 해설위원의 오늘 아디오스 펠로타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잠시 후부터는 또 티팟 앱을 통해서 여러분과 또 소통 가능하니까요. 티팟 앱 많이 설치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 체크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잊지 마시고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파이팅입니다. 아디오스 펠로타 말고 뭐 하지? 바모스 할까요? 자, 바모스. 바모스. 참 재밌다. 아이고. 아, 그 얘기가. 자, 이제는 오늘 경기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시간입니다. 자, 내일 잘 쉬시고 화요일 날 뵙겠습니다. 아디오스.